어디 있어 저거? 가방, 가방 밖에 두고 왔어? 뭐라고? 어머. 밖에 두고 왔어요. 오. 어, 야, 괜찮아? 자, 모의고사 15 지문인데 처음에는 올림포스인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어. 아, 네? 올림포스 맞아요. 올림포스 맞 부교재가 올림포스인데. 아니 그거 쌤한테 여쭤보니까 올림포스 기출이라고. 아, 올림포스 독해 기본이 아니고 올림포스 기출이란 교재? 알겠습니다. 그냥 시뮬 비슷한 뭐 그런 건가 보다니. 자이 스토리 이런 개념 알겠습니다. 보통 중앙고에서 쓰는 올림포스 교재는 독해 기운이라는 교재를 썼거든. 근데 교재가 바뀌었구나. 알겠습니다. 저희 진짜 12개? 12개만 한대요? 12개? 아니 맞아. 건강 사주는 거 아니야. 쌤이 12개 아니겠구나. 자 그러면 도표가 이번에 2개가 있어도 그거 포함해서 12개야? 아니 그 2개를 하나 붙이고 그지. 자 일단 5개 준비해 왔을 테니까 오늘 5개 나가고 아 다음 시간에 7개 나갈 수 있을까? 빡세니? 7개 나가고 문제풀이를 다음 주에 하고 총정리를 한 번 더 해줄게. 총정리 시간에는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는데 5주간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들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문제를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좀 줄 텐데 좀 도톰하게 만들어 줄게요. 우선 교과서 추가 문제 줄 테니까 그거는 총정리 시간 전까지 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알겠고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조금 염려가 되지만 이제 점수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준호야 네. 여기 좀 아는 친구 있어? 네. 근데 하람이도 신입생이라 하람이 말고 또 중학교 어디야? 저 광주요. 광주쯤. 광주. 오케이. 뭘로 친구하나? 야, 광주고 갔으면 신재원이라는 멋진 친구 봤을 텐데. 신재원. 신재원. 신재원은 고등학생 다 다르네. 자, 예슬이 여기 아는 친구 있어? 잘 아는 친구는 없어.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 광남중 거주. 광남중 애들 대부분 거기 갔잖아. 태전. 태전고에 광남중 애들 엄청 많거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숙제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들 하시죠. 자, 오더노트 다섯 짐은 예단요. 오늘 5시에 교과서 변형 문제 질문 가져와라 했더니 네? 몇 명 왔더라? 3명 왔더라. 자, 채원이 숙제! 잘했습니다. 자, 효연이! 잘했어요. 진이! 최상이! 잘했어요. 시연이! 잘했어요. 유정이! 잘했어요. 재영이! 잘했어요. 준아! 잘했어요. 지유! 잘했어요. 원재! 잘했어요. 현아! 잘했어요. 세연이! 잘했어요. 하람이! 잘했어요. 예빈이! 잘했어요. 예빈아, 저기 운영팀 선생님들이 앞부분 수업 못 들은 거 챙겨주실 거야. 잘 따라가. 자, 유래.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챙겨주실 거고 준호랑 예슬이는 끝나고 잠깐 선생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자, 얘들아. 자, 첫 번째 질문 보시고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있습니다.
전화 좀 해줍니까? 그 얘네들 추가 문제 나왔습니까? 추가서 말씀해 주실 거 없는가? 추가서 자, 부교재 지문 못 받은 사람 구슬 학원에서 그 나눠준 거 지문만 말고 미치요. 이렇게 제가 아예 갖고 들어갈게요. 부교재 지문 학원에서 지금 찍어준 거 왜? 나중에 없다고 딴 말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어? 많이 부족한데요? 잠시만요, 제가 준비해서 갖다 놓을게. 자, 두 개 더 갖다 주셔야 돼. 그럼 여기다가 빌려요? 아, 상관없어요, 이게.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왜 풀어야 되는지 좀 알 길이 없다. 자, Moonlight Chocolate Factory Tour. 자, Moonlight Chocolate 공장 투어라고 합니다. 아, 테이크부터 읽고 해석해보죠. 자, 우리 진이. 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만 그냥 따박따박 불러주자면, 자, 동사 원형 명령문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됐어. 준아, 네.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동사 원형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어요. 동사 원형 명령문이 두 문장이 병렬로 연결이 됐죠. 자,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taking으로 바꾸거나 having으로 바꿀 수 있는데, 명령문에 관련해서는 어법 문제로 ing나 to 동사 변형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괜찮아? 그러니 ing나 to 동사를 네가 보면 어? 동사 원형? 명령문 자리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take는 여기서 참여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take 뭐 있더라? 참여하다. 네, part in. 아, part in. 면접은 두 장. 아, 누구냐? Participate 이렇게 쓰면 돼요? 인. 왼쪽은 두자. 저 테이크 자리에 이 두 가지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 자, 이 특별한 투어에 참여하시고 Have a chance 기회를 가져라. To enjoy our most popular chocolate bars 이렇게 말했고, 자, 형용사의 최상급이니까 most 앞에 덜을 써도 되겠다, 맞아? 유정아, 네?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더 쓰라고 배웠지? 아, 배웠잖아. 이거는 문법 규칙 중에 하나야. 자, 형용사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덜을 쓴다. 그 덜을 쓰는 이유는 뒤에 명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쓰는 거긴 해. 그러면 이 자리에 덜을 써도 될까, 시연아? 안 되는 이유는? 아는 사람? 자, 말한 사람 이쪽은 두 장치. 뭐야? 소유격과 최상, 아, 소유격과 관사네. 절대로 같이 쓸 수 없어. Our, the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most popular가 최상급인 건 맞아. popular의 최상급이 뭐야? most popular이라고. 못 받은 사람? 오케이, 두 명. 그러나 관사와 소유격도 같이 못 쓰니까 아, 덜을 쓸 수는 없겠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초콜릿 바를 즐길 기회를 가져라. 자, operating hours 운영 시간이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진짜 이거 왜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오후 2시부터 5시. activities 보시면 watching our chocolate making process. 초콜릿 메이킹 보시면 짝대기부터 있죠? 짝대기부터 있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거. 우리의 초콜릿 만드는 과정을 watching 해라. Tasting three types of chocolate. 세 가지 유형의 초콜릿을 맛보기. 다크, 밀크,
민초? 아, 이제 안 되겠네. 자, 뭐 이 세 가지 유형의 초콜릿을 맛봐라. 민초 맛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자, 나티스 공지는 뭐냐면 티켓 프라이스가 $30래요. Wearing a face mask is required. 주어가 마스크냐? Wear. To wear이라고 쓰면 되겠니? 아니요. 왜 안 돼? 주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된다. 괜찮아? 네, is required가 동사고 to wear 내지는 wearing 이라고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지? 어, 예. 예상되는 문제는 다시 이게 뭐겠어?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나올 수 있겠다고. Wear a face mask 하고 뒤에 is가 또 나오면 안 돼. 괜찮아? 아예 is required 빼고 wear이라고 쓰는 건 상관이 없어. 괜찮아. 물론 좀 건방지지. 이런 그 공고문에서 갑자기 명령문 해버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주아, 자, taking pictures is not allowed inside the factory. 1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최상아. 네. pictures가 복수잖아. are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아니, 왜 아니니? 사진을 찍는 곳이. 뭐가 주어야? taking. 이게 주어야. 유래야. 예. taking 대신에 to take라고 쓰면 되겠니? 되지 않아요? 되죠. 똑같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사진을 찍는 것이 is not allowed. 자, 수동태인 거 외우고 들어갑니다. 자, 공장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 두 번째 질문. 진짜. 뭐라고? 이런 것만 다 이런 질문만 나오면 니네 1등급 안 나와. 작년 태종고가 그렸어. 다 같이 1등. 다 같이 1등 한 명도 안 나와. 다 같이 1등. 다 같이 1등급 나와. 난리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능은 동점자 나오면 친절하게 높여줘요. 전국 수험생이 다 같이 아무것도 안 써있는 답지를 낸다? 모두 1등. 모두 1등급? 어, 올해 1등급. 너무 좋은데? 근데 이때 한 명이 베스트. 모두 2등급.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정신이 짜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내신에 조작이 가능하잖아, 학교별로. 그래서 동점자 나오면 다 떨궈요. 밑에 등급 좀. 그래서 태정고가 100점이 20몇 명이 나와가지고 다 2등급 받았어. 아이고. 근데 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반데? 응? 카이 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 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태정고에서 2등급이 나왔는데 중앙고는 1등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럼 태정고 애들만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 너 왜 좋아하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외고 같은 데는 문제가 어렵잖아. 그거를 입사관들이 다 반영해줘. 이해돼? 그래서 학종이 사실은 잘하는 고등학교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착각하잖아.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종을 통해서 잘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대부분 학종으로 최상위권 가는 학교들은 다 명문고에서 가. 이해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Rachel's flower class. Rachel의 flower class 이래요. Make your list more beautiful. Life네. Life. Okay, 좋아. 자, 5형식 동사 life 목적어 beautiful이 목적격 부어잖아. 자, 1학년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포인트는 너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Beautiful이라고 쓰면 안 되니? 왜 안 돼? 여기서는 5형식 동사 중에 보어 자리죠. 네. 괜찮아?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가 맞다. 근데 진이야, 학교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 Beautifully라고 하면 정말 틀려요? 왜냐면 make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한번 여쭤봐. 사실 가능하거든. 이해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Beautifully 와도 절대 틀리지 않다. 이거야. 그러나 3형식 구조로 만들어서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봤을 때 틀리는지는 학교 선생님 의견이 필요해. 근데 아예 끊어져 있는데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크는 그냥 따로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좀 꼼꼼한 학생이요. 학교 가서 반드시 확인해봐. 얘들아 기억해. 학교 시험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야? 선생님. 학교 선생님.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목적격 보호자리라 형용사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부사가 돼서 메이크 수식하는 거로 보면 틀리나요? 여쭤봐야 돼. 이해돼? 일반적으로 틀리다고 보진 않아. 이해됩니까? 그러나 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선생님께 꼭 확인해보시고. 자, 클래스 스케줄 every Monday to Friday. 월요일에서 금요일, 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급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 해석 안 해도 됩니까?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플라워 어레인지먼트가 무슨 뜻이야? 꽃꽂이. 꽃꽂이지 어떻게 된다? 꽃. 꽂이. 맞아? 네. 진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다 꽃꽂이. 해석수라는 서술은 나와요?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은 나온 적이 있어. 진짜요? 해석수는 한글 틀리면 틀려요? 맞춤법? 그럼요. 꽃꽂을 너무하네. 만약에 꽃꽂인데 아 헷갈려 꽃꽂이 뭐 이렇게 써버리면 야 맞았다고 할 것 같아 고등학생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글씨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친구들은 서술형 쓸 때 반드시 좀 조심해야 돼요. 보자네. 우리 규중쌤이나 뭐 이렇게 준혁쌤이 승질내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니네 위해 승질내는 거. 자, 플라워 박스 메이킹, 뭐 플라워 박스 만들기. 자, 프라이스는 each class. 자, each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 단수명사. 각 학급에 $50라고 합니다. Flowers and other material included.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됐어? 여기에 are 생략되어져 있다고 보든 being 생략되어져 있다고 보든 included가 반드시 PP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동적인 관계로 받아준다. 사실 뭐 포함되어져 있는 꽃들과 다른 재료들 이렇게 봐도 되고 이게 한국적인 관점과 조금 달라서 그래. 진이 똑똑하니까 하나만 더 말해줄게. 사실은 준동사에 의미상의 주어로 제시됐다고 보고 꽃과 다른 재료가 포함됨 이런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R가 생략되어 있느냐? 틀린 말이 아니지. 비인이 생략되어 있느냐? 틀린 말이 아니지. 아무것도 생략 안 되고 그냥 PP만 있는 거냐? 틀린 말이 아니지. 수식했느냐? 틀린 말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냐? 다 맞는 말이야. 선생님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그 관점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영어는 정해져 있는 수학 공식처럼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의 문법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관측과 해석이 가능하다. 다 그냥 전체적으로 맞다. 중요한 건 뭐야? 당연히 PP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해. Including 안 돼. 이해돼? Including 안 되고 그냥 Include 동사 원형 안 돼. 이해됩니까? 수동관계라는 게 중요해. Bring your own scissors and a bag. 너 자신의 가위와 가방을 bring 가져와라. 네. Other information 다른 정보는 sign up for 이런 거 외워놨나? 뭐더라? 예약 가입하다. 가입 등록하다. 가입하다 그런 뜻이니까. 자, either A or B. 온라인이나 폰으로 클래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 가입할 수 있다. 잘 봐. 지유야. 온라인은 그냥 명사 형태만 나왔는데 for는 또 by가 나왔네. 이거 뭐 전치사 필요하지 않겠니? 어떠니?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진짜 쉬운 지문이라도 뭐든지 다 지금 불러주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건지겠지. 이거 전치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쁘지 않아. 의견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몰랐는데 부사가? 면접관 3장. 진짜 똑똑하다잉. 야!
집으로 가다 어떻게 표현해? Go to home이야? Go home. 아, 왜 전치사 to가 안 붙어? home이 부사야. 아. 선생님 그 home 명사도 있으니까 go to home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틀려요. 그렇게 말을 안 해. home이 부사로 존재하니까. 이해돼? Go home만 맞아. go to home 안 돼요. 이해돼? 똑같아. 온라인 사전 찾아봐. 명사 부사 겸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부사로 그냥 쓰는 거. 그래서 이들 뒤에 온라인 부사로 제시됐고 5월 뒤에 by phone이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자, no refund for cancellations on the day of your class. The day of your class는 뭐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지? 수업 당일. 아, 좋다. 수업 당일에 전치사 오는 당연히 the day랑 어울리는 거야. In the day 이런 말 안 써요. 그죠? 전치사 온 시험을 낸 적이 고등학교 때 본 적은 없어. 수업 당일에 그런 취소에 대해서는 no refund, 환불 안 돼. To contact, 연락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거나 call, 전화해라.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내신을 위해서 먼저 하지. 아. 그 관점으로 아마 봐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지문의 난도에 비해서는 괜찮죠. 교과서가 너무 쉬웠지. 자, 내신 기간에는요 형광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미리 내가 얘기를 안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요 중심 문장은 초록색으로 색칠했고요 어려운 문장은 주황색으로 색칠했어요. 색깔은 네 마음대로 하시고 내 말 들어줘. 중심 문장을 색칠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심 문장 자리가 빈칸 출제 자리가 될 수 있고 40번 요약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22, 3, 4번의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계속 들어줘. 심지어 니네 어휘 문제 모의고사 30번 유형 어휘 문제의 정답 자리가 대부분 주제 자리라는 건 알아? 아무 단어나 띡 바꾸는 게 아니고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핵심 단어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경우의 문제야. 괜찮아? 그래서 모든 지문에 주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당연히 파악을 해둬야 돼. 자, 그리고 어려운 문장으로 색칠하는 부분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 어법 문제나 서술형에서 활용할 만한 문제들이 거기 나와. 괜찮니?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작년에 그랬어. 선배 한 명이 엄청 혼났지.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색칠한 문장만 공부했어 얘가. 너 시험 잘 보냐? 못 보지 당연히. 누가 그렇게 공부를 해 고등학생이. 당연히 다른 문장도 다 같이 공부하는 거야. 다만 색칠한 부분은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를 더 공부하라고 색칠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니?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자, 한 줄 요약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학생들의 부피요. 우리 채원이가 한번 한 줄 요약 읽어볼래? 어? 예상하는 것을 마주하는 것을 성공을 위한 만약에 만약에 뭘 찾는 것이다. 잘했어 우리 채원. 잘했어. 자, 원지 한번 읽어봐 한 줄. 변화는 불편하지만 성공을 향한 새로운 방식이 된다. 니네 이번에 내신 기간 어때? 힘들어? 불편해? 힘들고 불편할수록 변화가 심했던 거고 그것에 익숙해지만 성공을 향해서 더 많이 간 거야. 이번에도 물어봤어 2학년 애들한테. 야, 니네 지금 시험 범위가 1학년 때보다 많고 문장의 길이나 지문의 추상성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작년 이맘때랑 지금이랑 내신 대비하는 게 언제가 더 힘들어?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1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힘듦을 잘 이겨내면 영어는 점차 쉬워져. 말했죠? 수학은 갈수록 어려워져. 수상수와 보다 수원수투가 어렵지. 수원수투보다 미적, 기하, 확정이 더 어려워. 영어는 갈수록 쉬워져. 느낄 거야.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영어는 1학년 1학기 때 힘듦을 견뎌내면 시험 범위가 점점 많아져도 그때만큼 힘들지가 않아. 영어 학습량은 점차 줄어들고 수학 학습량은 점차 높아진다.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는 애들이 있잖아. 단어 외워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피하고. 지금 영작을, 그러니까 많이 힘들면 뭐 대체 숙제 받아야지. 근데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대체 숙제 받아서라도 하는 건 중요해. 이번에 대체 숙제 받은 애들은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영작 전부 계속 대체 숙제 받아서 내신이 끝나게 돼. 졸업할 때까지. 왠지 알아? 문장은 항상 계속 어려워지거든. 이걸 넘어야 돼, 이거. 영작의 원리를 첫 번째 시험에서 어느 정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쓰세요. 자, 내신 기간에는 한 줄 예약 다 받아줬습니다. 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괜찮아? 저희 시연이 첫 번째 문제 읽고해서 다른 친구들 문장 구조 스스로 분석. 해석해도 돼. 이렇게 신중하게 했어. 자, 대절이야 전체가 썸띵을 수식했고요. 이 대시 잘 대답할지 모르겠네. 예슬아, 괜찮아. 긴장하지 마. 이 대시 접속사냐 동격이냐 관계대명사냐? 자, 관계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에 뭐야?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거 학교 가서 한 번만 더 여쭤봐줘. 원래 문법 체계는 다 이래. 띵으로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나는 선행사는 관계대명사를 댐만 갖는다 라고 써 있지만 가끔 고등학교에서 이 자리의 위치를 쓰고 틀리지 않은 것을 출제한 적이 있어. 이건 태정부 기출문제. 이해돼? 근데 실제로 고3 수능특강들에서는 띵으로 끝났지만 위치로 받아준 관계대명사들이 제법 보여서 학교 선생님의 선택일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선생님 썸띵인데요 혹시 위치 써도 되나요? 한번 물어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법책과 다소 다를 수 있다. 대시 틀렸냐 맞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썼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그런 문제가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lead to는요 뭐뭐로 이어지다 인데요 자, 면접관 두 장 바꿔서 할 수 있는 표현. 아, 예쁘게 쓰세요. 자, result in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결과를 초래하다. 괜찮아? 자, lead to가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했잖아. 성공으로 이어질 something. result in은 무슨 결과를 초래하잖아. 성공을 초래할 something. 그래서 바꿔 쓸 수가 있어. 괜찮아? 그러나 조심해야 될 점은 result from과는 완전 달라. 이해되니? 자, 유정아, result in 뒤에는 뭐가 나와? 자, 아는 사람? 진이 면접관 두 장. 결과가 나오죠. 자, result from 뒤에는 뭐가 나와? 원인. 이유, 원인이 나와. 아는 사람 면접관 두 장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result in과 result from은 진짜 반대말이야. 괜찮아? 자, 그리고 out of는요, 많은 경우 그냥 from으로 치환해놓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다소 편해졌죠. 자, sometimes 때때로 you feel the need, 너가 그 필요를 느껴. To avoid something, 무언가를 피할. 무언가는 뭡니까? Out of discomfort, 불편함으로부터 성공으로 이어질 무언가를 피할 필요를 느낀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투부정사 지금 모르면 못 도와줘요. 투부정사를 잘 모르겠으면 따로 옆에 필기해서 그건 개인 질문이야. 지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이잖아. 지우야, 준동사로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세상에, 졸리면 뒤에 서서 해도 돼, 괜찮아. 현재분사 있지? 선생님 말 들어줘.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avoiding이 니들을 수식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니네 그런 문제 나올 거라. To avoid냐, avoiding이냐 골라라. avoiding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으나 이 자리에 쓰면 안 돼.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은 미래적인 느낌을 갖고, ing, 현재분사의 수식은 진행적인 느낌을 주거든. 불편한 무언가를 앞으로 피할 니드냐, 피하고 있는 니드냐는 정말 의미가 달라. 이해되니? 이해 안 되면 어버이든 안 돼, 외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오케이. 지우, 다음 문장. 다른 친구들 다시 궁금해서. 자, you are avoiding 이 자리 PP로 출제할 것 같은데 안 된다. You are tired ing로 출제하실 것 같은데 안 된다. 이해돼? 2학년 말에 내가 여기서 아예 너 학원 나가 하고 졸업시킬 친구들이 꽤 될 겁니다. 나는 니네 3년 동안 가르칠 생각 없어. 2년 동안 완성시킬 거야. 내신 대비 혼자 해야 되잖아. 진이야, 내신 대비 혼자 할 때 항상 뭐 생각해야 돼? 분사 형태 보면은 반대 분사가 왜 안 되는지 보고 넘어. 알겠어? 그게 내신 대비하는 기본이야. 자, 아마도 너는 추가의 일을 are avoiding, 피하고 있을 거야. 당연히 ing야. 능동이잖아. 괜찮아? 자, because 뭐 때문에? You are tired. 너가 피곤해졌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자, 원재, 그 다음. 어보이드 ing는 중간고 기출이야. 이해됩니까? 자, 어보이드 투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어보이드 투비는 불가능해. 자, 모르는 사람만 따로 질문. 매 가 팝스 괜찮냐? 마인드 다 쓰면 시간이 없는데. 인조이 뭐가 있더라? 기부어 A, F, E, End up, 결국 무엇이 되다. P, Post for. Stop. 선생님, Stop 2 안 됩니까? Stop 2 안 되지! Stop 2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Stop ing, 뭐뭐를 멈추다. 다시. 뭐 해석 지금 어려운 건 없죠. You are actively shutting out. Shut out가요, 차단시키다. 성공을 너가 능동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너가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괜찮아? 아, 세안이 할 수 있죠. 편하게 해봐. Therefore 읽고 해서 다른 친구들 다시 궁금 분석. Therefore, welcoming your is
to avoid uncomfortable things at first is essential. 그러므로 첫 번째로 불편한 것을 피할 너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출제 포인트 컴포터블만 학교 선생님이 주실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세상에 펜 안 들어? 자, 컴포터블만 줄 수도 있어요. 컴포터블 동사로 위로하다, 명사로 위로라는 뜻이야. 괜찮아? 컴포터블만 줬어도 컴포터블 그것의 반대 언컴포터블 다 쓸 줄 알아야 돼. 서술형 문제 뭐가 나와? 어형을 변화시키시오가 나오니까. 괜찮아? 중요한 거 서술형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택지 보기에 단어를 진짜 여러 개 주고요. 모든 단어를 다 쓰지도 못하게 해요. 그 중에서 골라서 서술형 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 있는 단어 중에 안 쓰이는 단어도 있다고. 그게 뭐야? 여기서 몇 단어만 써라. 숫자로 나와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쓰는 단어도 넣어놓고 필요한 단어를 뽑아서 어용을 변화시켜서 쓴다. 아, 왜 그러는 거지? 아, 헷갈리라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단어를 컴포트만 주고 어용을 변화시키라 할 수도 있는 거 이해됩니까? 잘 진짜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 없어? 외워. 자, therefore. therefore은 1학년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이 자리에 대어포가 들어간다를 외운 것도 좋지만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하고 대어포의 자리에 as a result 뭐 이런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이 연결사 정리한 프린트 뽑아줄게요. 좀 많이 정리되어 있는 거 오늘 안 주고요. 대부분 총정리 시간에 줘요. 그때 주고 그때부터 외워라 시키거든. 일단 알아주시고 이 자리 명심해. 선생님 말 잘 들어. therefore만 가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therefore 말고 다양한 다른 말들도 가능해. 그러니까 therefore를 외워서 맞추는 게 아니라 앞뒤 관계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맞추는 거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실제로 therefore 자리에 however가 들어가서 정답이 될 수도 있어. 알겠니? 네, 나중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overcoming이 주어고 동사가 is네요. 이해되십니까? 수일치 문제 가능해. things 보고 헷갈릴만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 안 된다. 재영아! overcoming 대신에 to overcome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가능한 거 이해됩니까? at first 우선 불편한 것들을 to avoid 피하려는 너의 instinct 너의 본능을 overcoming 극복하는 것이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 준아 그 다음 try bring you to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너의 안락지대 밖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해봐라. 정신문장 색칠 try에서부터 zone까지. 자, 이 부분의 빈칸 문제가 가능합니다. 주제 문제를 작성하라고 할 때 이 부분 참고해야 되죠. 요약문을 작성하라고 할 때 이 부분 참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try 동사원형 명령문인 거 기억하시고 trying, to try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야. 대답 똑바로 잘해봐. 준호야. 네. try to do, try doing 의미 차이가 뭐야? try to do는 뭐뭐를 하기 위해 시도하는 거고 try doing은 뭐뭐 하는 거를 시도하는 거. 네? 차이가 뭐 똑같은 말인데? 어? 전혀? 놀랬어. 유래? 뭐라는 거? Try to do, try ing, doing 어떤 차이? 뭐 하는 것을 시도 뭐 하기 위해. 어? 뭐지? 말하면서 점점 예빈이? 아, 처음이요?
try into try ing. 오케이. 자, 면접은 두 장씩. try to. 면접은 두 장. 자, try to는요. 재영이 알고 있었지? 당연하지. 자,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야. s가 노력하는 거. try가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 출제 가능성이 있다. 야, 이렇다니까 1학년 절대 못 믿어, 나. 진짜 1학년 못 믿어. 자, outside of your comfort zone. 이거를 안락지대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자, 너의 안락지대의 밖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험 삼아 해봐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와있다. 자, 다음 문장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예빈이 해봐. Change is always uncomfortable 이 부분. Magical formula. Magical formula. Okay,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 try to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내용상 될 것 같은데요. 너의 comfort zone 밖에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해라 해도 되지 않아? 그지? 뭐라고? 아, 다음인 거 알아.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본 거야. 그지? 나는 바보가 아니야. 자, 그 앞 문장 보시면 그 앞 문장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At first 때문에 try ing가 맥락상 적합하다고 나는 봐. 괜찮아? 해결책이 뭐였냐면 앞부분이 사실 문제점이었어. 야, 씨, 이거 이렇게 하면 길어진다. 좀 빨리 진도 빼줄게. 아, 잘 들어. 똑똑한 선배는 항상 뭘 질문했다고?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가 아니라 이 문장과 다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항상 이거 물어봐. 앞 문장은 문제점이었어. 네가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피하기로 원하기 때문에 성공을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야. 문제점이야. 뒷부분 뭐가 나와? 그러므로 하고 뭐가 나와?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둘의 문장의 관계. 그래서 therefore 자의 however를 써도 틀리다고 볼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분명히 인과관계지만 therefore가 맞다라는 사실이 however가 틀리다는 뜻이 아니야. 괜찮아? 이거 바르게 깨달으세요. 그러나 해도 된다고. 그러므로 우선 불편한 것을 피하려는 너의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At first가 무슨 말이야? 일단 이거부터 해봐. 이 말이다. 괜찮아? 그 맥락에서 try ing가 도출된다. 이해됩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 자, 변화는 언제나 uncomfortable, 불편해. 그러나 it is key to doing. 잘 들어! be key to ing는 고정돼 있어. 무조건 doing이야. 자, to do라고 쓸지 to doing이라고 쓸지를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어. be key to ing. 전치사 to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출제 될 거니까 꼭 외워주시고. 니네 이거 differently를 학교 선생님이 답으로 정했더라고, 맞지? 맞아? 답을 안 외우셨어. 원문이 differently야. 근데 한 번만 여쭤봐. 이게
different라고 해서 things를 수식한다고 해서 틀리냐? 학교 선생님이 different냐 differently냐 이거를 출제한 이유는 아까 make가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지만 to는 삼형식 동사라서 목적어를 취한 뒤 보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부사다 라는 취지로 문제를 내신 건데 different라고 해서 things를 수식하면 그럼 정말 틀린 거냐? 틀려 보이지 않잖아. 이해되니? 전혀 생각 없어. 전혀 생각 없어. 괜찮아? 너가 뭘 고민했는지 알아. 그게 분사 구문 만들 때 분사 하나만 남을 수 없거든.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야. 괜찮아? 상관없다. 그래서 자, 그 변화가 이틀의 변화야. 살짝 체크해 주시고 다르게 무언가를 할 핵심이다. In order to find that basic formula for success. that은 그라는 형용사로 쓰였네. For success, 성공을 위해 그 마법 같은 포뮬라, 공식을 찾기 위하여 다르게 무언가를 할 핵심이다. 그렇게 다른 무언가를 할 핵심이다? 한번 여쭤보세요. different가 나오면 틀린 건가요? 한번 여쭤봐. 넘어갑니다. 조금 추워? 오케이. 그러면 바람을 좀 줄이겠습니다. 추웠어? 아니요. 지금 방광 터질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갔다 와. 괜찮아. 자, 이제 짐은 3개 남았습니다. 하나당 20분 안으로 끝내야 되니까 더 잘 집중해 주시고 자, 한 줄 요약을 아, 재영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뭐라고? 자기 발전에 좋지 않다. 잘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내적 압박은 자, 잘 쓰세요. 자, 성공하기 위한 내적 압박은 유용하지만 성공하기 위한 내적 압박은 유용하지만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킴으로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미안해. 감정이 아니라 강점. 강점을 우리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기 의심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성공하기 위한 내적 압박은 유용하지만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킴으로 우리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먹성. 야,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문제지. 받아야지 지금 당연히. 자, 성공하기 위한 내적 압박은 그 너의 성공을 위한 좋은 연료가 돼요. 야, 공부 잘하는 친구 혹시 질투나? 부러워? 안 그런 사람 난 솔직히 문제 있다고. 진짜야. 누가 나보다 잘할 때 그 친구 보면서 아 축하해 하는 것보다 야 나도 너만큼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랑 다른 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만들어. 진짜 이러한 감정들이 좋은 행동의 연료가 된다. 이해되니? 그러나 문제는 뭐야?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 잘 들어놓아.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던지는 애가 있어.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일어나서 성공할 수가 없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아, 내가 친구들에 비해서 빠르게 이해하는 건 다소 어려운 것 같지만 암기 능력은 좋아.
이런 자신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 그거 암기로 보충하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야 내가 친구들에 비해서 계산 능력은 약하지만 엉덩이는 무거워. 오랫동안 문제 연습해가지고 맞춰야지. 이런 게 강점을 바라보고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최상위 안 했지? 최상위 읽고 해석해라. If you care to deploy a weapon, you may place the creature value on your ability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pt. 만약에 너가 어떤 거에 무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면 너는 학교에서 아직 안 했니? 네. 세상아. 네. 그게 네가 지금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 분명히 예습해오라고 했고 예습. 지금부터 잘해야 돼. 했었습니다. 어? 예습했었습니다. 그래요? 더 잘해와야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봐봐. 아, care about이 짝꿍이긴 합니다. care about 무슨 뜻이야? 관심을 주다 이런 뜻이야, 그지? 자,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만약에 네가 무언가에 깊이 관심을 둔다면 여기까지 괜찮아? 자, place가 동사고요. place의 짝꿍이 on이야. place A, on, B 구조. A를 B에 두다. 괜찮니? to succeed가 앞에 있는 ability를 수식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대신 그라는 형용사로 area를 수식했죠. of concern 관심의 that area 그 영역에 있어서 to succeed 성공할 너의 능력에 you may place greater value 너가 더 큰 가치를 둔다. 야 이거 무슨 뜻이야? 네가 무언가에 깊이 관심을 두면 너는 관심의 그 영역에 성공할 너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무슨 말이야? 네가 공부 잘하는 것에 관심을 주면 공부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야.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할 능력이 부족하면 네 자존감이 더 많이 떨어지고 공부를 잘할 능력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야. 피아노에 전혀 관심 없는 너에게 피아노 잘 치냐 못 치느냐는 네 인생이 중요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관심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능력에 네가 가중치를 둔다고. 이해되니? 그 뜻이야 첫 번째 문장이. 네. 초보정도가 약간 부자적 그런 능력에 위해서라고 해도 돼요? 대부분 다 가능하지만 한번 볼게요. 관심의 그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더 큰 가치를 둔다. 네, 대단히 좋습니다. 가능하다. 좋아. 아, 현아, 그 다음.
오케이 거기까지 잘했어. 야, 우리 평소 하는 문장들보다는 많이 쉬운 거 맞지? 집중하고 잘 따라와. 이 정도는 잘해야 돼. The internal pressure, 내적인 압박. You place on yourself to achieve or do what socially. Is 동사 normalcy one useful situ. 괜찮아? 아가? 지금부터 속도가 쭉쭉쭉 날 거니까 잘 따라와. 재영아, 프레셔와 유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자, 참고로 유가 주어고 플레이스가 동사 같아. 뭐?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신있게. 괜찮아. 누나 뭐라고 해? 야, 틀리면 진이가 뭐라고 하니? 뭐라고? 누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 처음에 못 간다고 말했었는데. 아, 그랬니?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진짜 싶었네. 오케이. 야, self worth, self worth 나오네. 잘 배워. 야, 효연이. 친구 이렇게 보호해준 거 좋았어. 자, 아, 일단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다라고 꼭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 모르면 개인적으로 옆에 적어놨다가 개인 질문 꼭 해야 돼. 지금 절대 설명 못해. 두 번째, 제기대명사 반드시 기억해. 자, 제기대명사 모르면 개인 질문이야. 제기대명사는 강조용법과 제기용법이 있었고 제기용법으로 쓰이면 생략할 수 없다.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잖아. 그러므로 제기용법이고 생략이 불가능하다. 모르면 개인 질문. 너 자신에게 네가 주는 내적인 압박 뭐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거나 사회적으로 do well 잘하기 위해서 출제 포인트 어딨어? 이 녀석이 achieve랑 똑같이 to에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다.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하여 너 자신에게 네가 두는 그 내적인 압박이 정상적이고 유용해. 그렇지 않아? 너 이번 시험 솔직히 잘 보고 싶잖아. 부모님에게도 뭔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고 주변 친구들에게서도 사실 학생은요 공부자라면 지위가 그래도 괜찮아. 학생이니까. 운동부에서는 운동자라면 지위가 괜찮은 거랑 똑같은 거야. 학생은 공부자라면 학교에서 인정을 받거든. 이해돼? 잘하고 싶잖아. 자, 그러한 내적인 압박이 정상적이고 유용해. 그러나 잘 들어. When에서부터 you까지는 부사절로 들어가 있는 거고 but이라는 접속사의 주어가 self-worth고 suffers가 동사야.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지식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when you doubt your ability, 너가 너의 능력을 의심할 때 to succeed가 ability 수식한다고 보시면 to succeed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대절 묶어서 areas를 수식하고 채원아! 됐 다음에 i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those are, that is 이거 아니었어? 아니요. 왜 됐 다음에 are 쓴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는 선행사를 보고 판단한다. 선행사가 복수니까 무조건 are 써야 돼. 괜찮아? 원제, 네.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뭐야? 그러면 that are 이렇게 막 지워도 되니? 뭘 고민해. 당연히 되지. 명사 안에 형용사가 후치 수식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너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할 너의 능력을 네가 의심할 때 네 공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잖아. 근데 네가 스스로 능력 의심해. 난 암기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때 너의 자존감이 고통받는다. 이해됐습니까? 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 자, 서퍼는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이 달라. 서퍼가 자동사로 쓰이면 고통받다,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겪다 라는 뜻이야.
괜찮아? 그래서 서펄 프롬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자동사라는 뜻이 되니까 뭐뭐로부터 고통받다라는 뜻이 비로소 만들어져. 이해되니? 괜찮아? 예슬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기억하시고. 자, 효연이 그놈. 아직 애기들이라니 잘 배워 잘 배워. 집에서 복습 잘해야지 얘들아. 잘 봐. 자, 얘는 무조건 부사 형태야. 유니크라고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비동사 are 뒤에 stressful 이라는 형용사가 예쁘게 보어로 나왔으니까 또 다른 형용사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부사인 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되게 선배들이 많이 틀려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유니크 쓰잖아? 눈이 시야가 좁아 애들이. 어? 형용사 맞지?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해돼? 급하면 그럴 수 있고. 그 다음 이것도 틀렸던 적이 있어서 슬픔. 야, 스트레스 동사로 무슨 뜻이냐? 강조하다라는 플러스 단어. 명심해. 이게 선택지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주제나 이런 걸 물어봤었어. 괜찮아? 그런데 선지에 스트레스가 동사로 나왔는데 이걸 답으로 고른 애들이 엄청 많았어. 스트레스는 동사로 뭐뭐를 강조하다라는 플러스 단어, 마이너스 단어가 아닌 거. 이해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모르면 빠르게 체크해서 질문해야 돼.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지만 이치 오브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야. 괜찮아? 자, 베이스드 온 분사 구문으로 보세요. 뭐뭐에 기반하여. 괜찮니? 자, 못 따라오겠으면 얼굴로 나한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whether or not은요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게 되죠. 이때 지우야 if로 바꿨을 수 있지. 왜 안 돼? 자, or not을 바로 붙였을 때는 if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당연히 전치사 뒤에 쓸 수도 없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if는 안 돼요. 시연아, 데이가 지칭하는 게 누구야 지금? 시츄에이션? 굳자. 자, situations, 그 상황이 activates our doubts, 우리의 의심을 activate, 활성화시키는지 아닌지에 기반하여 우리 각자에게 그런 상황이 독특하게 스트레스풀하다. 괜찮아? 어떤 친구는 시험 기간에 그렇게 스트레스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그지? 은희야. if 자체로 뭐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or 우리 not을 다 같이 이렇게 빼면 if 쓸 수 있어요? whether or not을 다 빼고 이렇게. 그 전체를 그냥 if로 바꾸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런데 if를 못 쓰는 조건 중에 하나는 전치사 뒤에 못 쓰는. 그래서 이분 어쨌든 괜찮아? 기억하시고. 자, 다음 문장 출제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자, 어려운 문장 색칠. 자, 1, 2, 3, 날에서부터 스트레스까지. 어려운 문장이라 그래서 어려운 문장. 다 똑같이 해보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 구조 단번에 보이죠? 제가 토론했을 때 안 나왔죠. 제가 토론을 봤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아니, 뭔가 누군가 V 하는데 아. 정확하게 나도 안 맞아. 지금은 보이잖아.
아까 선생님한테 와서 이리 좀 나던 티 물어봤던 친구들은 강조구문 잠깐 들었던 걸 생각해봐. 야, 선생님 말 들어봐.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강조구문 모르면 이것도 개인 질문해야 되고, 강조구문 만들 때 얘들아, 원래 문장의 부정어는 it is not에다가 끌고 나오는 거야. 모르면 질문해야 돼. 모르면. 지금 it is 대 강조구문이고, 일단 주어가 pressure야. creates가 동사고 stress가 목적어지. The pressure to perform. 수행할 the pressure. 그 압력이 doesn't create your stress.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다. 원문 읽어준 건데 괜찮겠어? The pressure to perform. 수행할 그 압력이 doesn't create your stress.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것의 강조 형태가 it is that에다가 not을 it is 뒤에 붙여 쓰는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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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할 압력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지금 이제 질문 하나당 20분 배정인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좀 빨리. 자, 웨더에서부터요. 6까지. 어려운 문장. 당연히 보자마자 it is 대시다. 강조 구문이라 self doubt 주어 bothers 동사 유 목적어다. 들어줄래? 자, 이때 사용되는 rather는 instead랑 바꿔 쓸 수 있고. instead of 말고 그냥 instead. instead는 어떤 경우에 쓴다 그랬어? 앞에 뭐가 나와? 너 그거 먹지 마. 대신에 이거 먹어. 어디에 왜 체온을 왜 봐? 너 그거 먹지 마. 대신에 이거 먹. 너 그거 하지 마. 대신에 이거 해. 그거 틀렸어. 대신에 이게 오라. instead는 앞에 부정어가 나오고 뒤에 대안이 나와. 괜찮아? 뭘 가르쳤는지 알겠어? 학교 선생님께서 rather 이거 블랭크 출제하실 거라고. rather라고 쓰거나 instead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써줘야 돼. 그걸 고를 수 있는 근거는 앞에 부정어 not이 있고 뒤에 대안관계가 나오잖아. 이해되십니까? 수행하라는 압력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심이 너를 괴롭히는 거야. 알겠니? 시험 중간고사가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야. 중간고사에서 네가 노력을 다해도 좋은 결과 얻지 못할 거라는 자기의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거 아니야? 중딩들? 원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 봤었거든? 단어 외워온 애들은 뭐라 그래? 선생님 빨리 시험 봐요. 단어 안 외운 애들은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험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셀프 다우트가 스트레스 봐요. 자, 다음 문장 빨리 갑니다. 자, 다우트 뒤에 causes 오형책 동사 체크했어? 이유 목적 왜 또 스트레스야? 자, to see가 목적격보. 잘 따라와 지금.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는 동사 머릿속에 싹 입력해야 돼. A3, E3, CWRTF. 모르는 사람 개인 질문. 자, 선생님 그래서 뭐가 지금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거 출제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학교 선생님께서 seeing으로 출제하실 거라고. 이거 안 된다고. 이해되니? 괜찮아? 자, cause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쓰게 됐다고. 자, you, 네가 to see positive, neutral, and even genuinely negative experience more negatively. 야, 씨, 어렵다. 알려줄게. And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어떻게 가르쳐야 한 번에 이해가 될까? 아, 뭔가요? 그럼
자, 의심은 네가 긍정적이고 뉴트럴, 중립적이고 심지어 genuinely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을 more negatively 더 부정적으로 보도록 causes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출제 가능한 포인트는 자, and가 positive, neutral, negative 세 개의 형용사를 experiences를 이렇게 수식 관계를 연결시켜 줬고 이때 부사 형태를 genuine 형용사로 물어볼 수 있겠다. 절대 안 된다. genuinely는 negative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반드시 부사다. genuine 형용사 안 된다고 지금. 알겠니? 형용사가 나열되다 보니까 네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선생님 네가티블리 말고 네가티브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로 쓰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되냐면 and 앞뒤에 듣고 이해 못할 것 같아. more negatively 부사지.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얘 전치사구지. 근데 이 전치사구가 부사구로 나와서 and를 기준으로 부사 두 개가 나열되는 거. 그래서 부사야. 그냥 그 문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I met in the park. 인더파크 부사구인 거 알겠어? 전치사구는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인더파크는 부사라고. 내가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어. 괜찮아? As a reflection of your own shortcomings. 너 자신의 단점의 반영으로.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이게 부사부사 나열이라고.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어. 야, 이거 네가티브를 외워. 괜찮아. 이번 시험에서 안 틀려. 알겠어? 얘는 정해져 있는 거야. 저는 엄마가 해서 찾을 때 누가 제가 꺼내주고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걸 찾아서 괜찮아요? 괜찮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어. 여기서는 C를 수식하는 거야, C를. 오케이, 좋아. 그리고, 아, 똑똑이. 네 말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시킬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C, 이해 더 되겠지? A, as B로 봐도 돼요. 그게 또 네가티블리 해서 이렇게 다 수식한 게. 아, 이제. 오케이. 네, 이해되는 방식으로. 이해가 안 돼? 야, 네가티브를 외워. 끝. 진짜. As a reflection 외워. 이 두 개 외우면 이 부분에서 틀릴 수가 없어. 그럼 다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때는 뭐 이 문장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개인 능력.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가능성도 있죠.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 중심 문장 when에서부터 distress까지. 자, 지금 색칠한 문장에서 어휘로 중요한 건 distress. 야,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 부정적인 명사잖아. 그럼 distress는 좋은 뜻이겠네? 무슨 뜻이야? 부정적인 뜻이야. 이거 조심해. When you see situations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당연히 objectively 출제하실 거야. 괜찮아? 뭐 C를 수식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가 상황과 너의 강점을 더 객관적으로. 자, 이거 오브젝티브라고 출제하거나 어휘 문제로 바뀌면 서브젝티블리로 내실 거야. 오브젝티블리가 무슨 뜻이야? 객관적으로.
그럼 서브젝티블리는?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건 플러스 방향성이야. 주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건 마이너스 방향성이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네가 더 객관적으로 상황과 너의 강점을 볼 때 Be likely to는 언제나 중요하죠? 뭐뭐일 것 같다. 레슨은 덜 뭐뭐일 것 같아. 덜 의심을 가질 것 같아. 너의 고통의 원천으로서 의심을 덜 가질 것 같아. 이게 일단 주제문이고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학교 선생님이 레스를 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subjectively로 바꾸셨어요. 둘 다 맞아. 알겠어? 아, 괜찮아? 그럼 둘 다 맞아. 주관적으로 보면 나쁜 건데 그러면 고통을 더 많이 받겠지. 이해되십니까? 네. 무조건 그렇게 맞추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마이너스니까 이 풀과 마마가 어울린 거거든. 근데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마이너스에 대해서 플러스로 바꾾으면 맞아 떨어지는 거야. 모의고사식으로 풀지 않냐. 괜찮아 채원이? 자, 22년 3월 23번. 자, 힘을 내서 가볼까? 우리 유래 한 줄. 너 유래 썼어? 아니 한 줄이야. 이거 한 줄. 한 줄이야? 어. 날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하는 거. 야, 지금 비 와서 꽃 다 떨어질 걸? 안 돼. 니네 사진 다 찍었어? 네. 네. 내 찍으라고 그랬잖아! 야, 17살의 아름다운 벚꽃은 이제 끝났어, 얘들아! 어이고. 내년에 찍으면 한 살 더 늙었는데? 17살에 너는 없는데, 내년에? 5살까지 노안은 아니에요. 아, 맞아. 자, 잘 들어봐. 실제로 이번에 그 수요일쯤에서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 꽃을 즐길 중요한 시점이란 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들 놀러 갔어요. 어떻게 알았지? 날씨에 대한 예측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쳐. 내 말 잘 들어. 통념상 날씨에 대한 예측은 농업인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크게 끼치지. 이게 통념이야. 그러나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게 글의 주제로 잡혀있어. 알겠니? 자, 쓰세요.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는 것으로 인간 사회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인간 사회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고 미리 준비하게 된다. 미리 준비하게 된다. 오늘 우산 놓고 온 친구들은 일기예보를 안 보나 봐. 아이고. 야, 빌레죠? 비 와요 지금? 네. 어제 비 와. 지금 비 와요? 어. 더 세게 왔으면 좋겠다. 더 세게 왔으면 좋겠다. 너 진짜 나쁘다. 길 아니라고. 자, 집중해 줄래요? 속도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야, 씨 근데 목요일에 7개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제일 못된 것 같은데. 자, 벗 봐봐. 똑똑한 애들은 뭘 질문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벗 앞에도 날씨를 예측하는 거고 벗 뒤에도 날씨를 예측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벗 앞에는 통념부야. 어떻게 통념부야? 농부들의 날씨 활용이야. 벗 뒤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날씨 활용이야. 글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말 들어줘.
야, 벗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다른 연결사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말은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못 들어가? 당연히 가능해. 농부들이 날씨를 이용해 moreover, 게다가 일상에도 영향을 줘. 이렇게 가능하다고. 오. 하나의 연결사가 다른 연결사가 못 된다는 뜻이 아니야. 이해됩니까? 자, 중심 문장. 홀에서부터 마침표까지. 야, 우리 재혁이 좀 점점 세지는데? 진짜 이거는 아니 오늘따라 너가 산만하게 해. 아니야 아니야 그만 써. 자 그러면 누가 해볼래? 그와 봤냐 우리 준아? 누가 해볼래? 땡큐. 자 우리 준아가 시작합니다. 멋진데. 자 하세요. 그래. 인간 사회는 미래 날씨를 파악하는데 잘 돌아갔다. 어? 뭐 빼먹고 하자. 영어 읽기 일단 재밌어요. 아니야. 아 잘했어. 더 홀 오븐에 아 지금 형용사로 간주합니다. 전체 의라는 뜻이고 휴먼 소사이어티가 주 오퍼레이츠가 자동사야. 기억해. 작동되다라는 뜻이야. 자 전체 인간 사회는 future weather 미래 날씨를 아는 것으로 운영된다. 맞습니까? 자, for example 자리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미래 날씨를 아는 것으로 인간 사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예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와 어디 있었지? 인도네시아. 다른 나라냐?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괜찮아? 네. 진짜 알지? 오케이, 알겠어. 그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있게? 네시아요. 네시아에 있어? 오, 약간 아센데? 자, 야, 너, 우리 선생님 동호회 나와라. 야, 이거 인기 많겠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좀 빠르게 갑니다. Farmers 주어. 이 인디아 묶어 드시고 노우가 동사인데 뭐 조심해? 스웨이칭. Farmers가 복수라서 노우가 S가 안 붙은 거야. 괜찮아? 자, 인도의 농부들은 아, 오늘 더 못 나갈 수도 있겠다. 너무 중요한 거 나왔어. 자, 의 주 동 나왔고 자, 만약에 오늘 이것밖에 못해서 뒤에 8개 나오면 4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뭐 한번 질문 타임 따로 보강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대박. 아 이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뿐만 아니라 들어줘. And 뒤에서 so they know 뒤에 뭐가 있냐면 when to plant the crops가 있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냐? 야 의주동이 나오면 이거 뭐라고 불러?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특징이 있지? 명사절이라 주목부의 역할을 하고 뭐라고 해석해? 뭐뭐 인지라고 해석한다. 자, 간접 의문문에 관련해서 빈도가 높은 출제 형태는 직접 의문문처럼 바꾸는 거야. 아마 변형 문제에서 아마 만날 것 같아요. When will the monsoon rain come? 절대 안 돼.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반드시 갖는다. 모르면 간접 의문 질문하러 와야 돼. 두 번째. When to plant the crops? 저 부분 보시면 돼요.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나왔지? 효연이,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예빈이, 말해봐. 시연이 말해봐. 아는 사람? 맞아. 다시 한 번.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꿨어.
When they should plant crops. When they should plant crops.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질문해야 돼. 출제되면 when이냐 what이냐를 물어봐. what이 아니고 when이 답인 이유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천천히 귀담아 들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주어가 반드시 있는 거야. 그러니 동사와 목적어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완전하다고 판단하고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다시. 플랜트 뒤에 crops라는 목적어가 있어? 완전한 거야. 완전하면 명사 계열 what이나 which를 못 써. 당연히 부사 계열 when, where, how를 쓰는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 when 자리에 how를 내서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없어요. 고등부는 그렇게 출제를 안 해. 괜찮아?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따지는 거야. 알겠니? 이거 모르면 개인 질문이야. 자, 정리하자면 자, 예를 들어 인도의 농부들이 안 돼요. 몬순 레인즈가 뭐야? 그냥 줄이면 장마야, 장마. 한국의 장마. 자, 장마가 내년에 언제 올... 야, 이건 또 뭐야! 니네 중학교에서 뭐 배웠어? 예? 뭘... 왼전에서 위에 쓸 수 있니, 없니? 안 돼. if나 왼전에서 위에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고등학교에서 달라요. 오... 괜찮아. 자, 선생님 말 들어줘. 이게 원래 문법 규칙이 뭐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로 대신 사용한다. 문법 이름 자체가 미래 시제 대용 이라는 게 문법 이름이어서 다른 거 몰라도 when이 뭐뭐일 때라는 시간 접속사라면 will을 못 써. 이게 핵심이야. 다시. 괜찮아?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시간 부사절이면 will을 못 쓴다고. 저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니? 명사절이잖아. will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 돼. 이해 돼요? 이해 안 돼? 야, 여기 will 써야 돼. 외워. 진짜 진짜 대용이 대신 사용. 장마가 next year 다음에 언제 올지를 알아. So 그래서 they 그 농부들이 when to plant the crops 작물을 언제 심을지를 알아. 괜찮아? 자, farmer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농부들이 know, 알더라. know와 there 사이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건 꼭 기억하시고. There are two monsoon rains each year. Two monsoon rains. 복수 명사가 주어라서 there is라고 하면 안 되고 are, 반드시 복수 동사 쓰셔야 됩니다. 자, 매년 두 개의 장마가 있다라는 걸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알아. So 그래서 다음에 they can have two harvest. 그들은 두 번의 추수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모작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this is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past. 이것은 of the past, 과거의 그들의 지식에 is based, 기반에 있다. As the monsoons have always come at about the same time each year in living memory. 같이 가자. 아, 이미 포기했어. 자, as는요.
because. 자, 면접권이나 받아가라. 불러. Since. 재즈는 이제 노약. 자, 말한 사람 하나당 두 장씩 다 체크해 주시고 이해됩니까? 아, 뭐뭐 때문에라고 쓸 때 바꿔 쓸 수 있고 이 자리에선 폴드 가능합니다. 야, 해본 피피인데 came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 came. 진짜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께서 came 썼는데 못 걸러내면 진짜 안 돼. 진짜. 근데 없을 것 같지. 되게 많아. 자, 그리고 about이 대략이란 뜻의 부사로 쓰인 거고, 그러면 장마가 언제나 about, 대략, the same time, 같은 시기에 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living의 메모리를 수식해.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매년 장마가 언제나 같은 시기에 오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그들의 knowledge에 기반하더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계속. 자, 그러나 여기서 벗은 왜 나왔다고 했어? 앞에는 통념상 당연히 농부들이 날씨 지식을 필요로 할 거야.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해. 몰오벌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해. 좋아. 그지? 자, 그러나 the need가 주어고 to predict가 앞에는 need를 수식하겠죠. 예측할 필요가 goes deeper than this. 이것보다 더 깊이 있다. 이 정도 느낌. 괜찮아?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그것은 우리 삶의 every part,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Influence가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야. Influences on 이렇게 못 써 지금. 에? 선생님, 저 influence on 본 적 있는데요. Influence가 명사로 쓰이면 influence on 뭐뭐에 대한 영향, 그렇게 해석해.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니까 on 못 쓴다고. 알겠니? 자, our houses, roads, railways, airports, offices, and so on. 우리 집, 도로, 철도, 공항, 사무실, and so on, 기타 등등이 are all designed, 수동태인 거 기억하시고 for the local climate, 지역 기후를 위하여 모두 설계되어 있다. 괜찮아? For example, 예를 들어, 야, 나는 이거 왜 그렇게 보이냐?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잖아. 그런데 ABC로 나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왜냐면 for example이 두 개고 가운데 but도 있어. For example, but for example이지. ABC를 그 앞에 하나씩 붙여서 섞어 놓는 문제의 좀 전형적인 지문인 것 같아. 이해돼? 자,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in England, 영국에서 all the houses, 모든 집이 have central heating, 중앙 난방을 가지고 있어. As the outside temperature, 외부 기온이 is usually 보통 below 20 degrees Celsius, 20도 아래이기 때문에. 괜찮아? But no air conditioning. But과 no 사이에 생략된 게 뭐지? 면접은 두 장. But the houses have. 괜찮아? But the houses have no air conditioning. 괜찮아? 에어컨디셔닝을 줄여서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집들이 에어컨을 갖고 있지 않아. As temperatures rarely 나왔네. 자, rarely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rarely, hardly 면접권 두 장. 거의 뭐뭐 하지 않나요? Rarely, hardly? 응? Seldom?
에이, 니네 모르는 척 하지 마. 스케일스로 이렇게 세상에. 봐봐 얘들아, 선생님 봐봐. 동의어가 왜 중요한지 알아? 들어줘. 어떤 점에서 이게 오답이 되냐면 1, 2, 3, 4, 5번 선택지 학교 선생님께서 rarely 대신에 scarcely를 쓰셔. 근데 니네 공통적인 문제풀이 오류가 하나씩 다 있어. 뭔지 알아?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 거 니네 그 선지에 스킵하고 넘어가. 근데 scarcely가 rarely랑 똑같거든. 그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답 찾아서 틀린다고. 이해돼? 동의어 다 알아야 돼. 바꿔 쓸 수 있는 거 꼭 적어놔. Temperatures rarely go beyond 26 degrees Celsius. 기온이 26도를 거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거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없다. Why in Australia the apogee is true? 어? 매형 일치 불일치. 선생님 말 들어봐. 만약에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정반대 성질을 갖는다. 맞아 틀려? 정반대 맞죠. 와이리 봐. 자기 머리 한 대씩 이따 때리고 가. 야! 오스트리아가 어디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유럽 국가야! 그럼요. 그럼 맞지. 오스트리아 엄청 많아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는 독일 옆에 있는 국가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고. 잠시만. 자, in Australia, 호주에서 the opposite is true, 정반대가 사실이다. Most houses, 대부분의 집이 air conditioning,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만 rarely 동그라미 별표 다시 해주시고 중앙 난방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을 다 가지고 있네. 진짜 에너지가 심하다. 자, 쓰세요! 아, 오스트레일리아. 학원에서 준 프린트 잠깐 줘봐. 이제 프린트. 자, 니네 잠깐 기다려. 여기 있는 단어가 니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만 물어보고 올게. 혹시 모의고사 좋지 않은가? 자, 쓰세요. 1번. 자, 모의고사 단어 뜻 스펠링 시험. 시험 범위. 니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그 지문에서만 편집해서 넣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는 단어를 외우라는 말씀이죠? 네, 그 학원에서 준 프린트를 넘기면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 아, 네. 여기 뜻 스펠링 시험이고요. 자, 2번. 야, 뜻은 한 개씩만 써. 내신 대비 바쁘니까. 예. 야, 씨, 이거 영작 장난 없네? 진짜로요? 오. 이것도 영작 있단 말이에요. 오만데? 아, 씨. 아니, 근데 아, 씨, 이거 누구야? 나 아닌 것 같아. 영작인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니까. 뿌여. 넘었는데, 이거? 그게 없는데. 레전드. 아, 아예 아니 자, 잘 들어. 아,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았어, 진짜. 자, 모의고사 오늘 배운 네 개 지문. 모의고사 오늘 배운 네 개 지문.
긴 칸 그리고 어법 선택 시험. 자, 빨리 지금 시험 보는 게 뭔지 확인해. 모의고사 4개 지문 빈칸 그리고 어법 시험. 빈칸은 볼만합니다. 빈칸 뚫려있고 옆에 한글 해석이 있네요. 어법 볼만하죠. 근데 어법 시험 보는데 진짜 진심 있었어. 웬 이게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길이 없더라. 맞아요. 심지어 아무튼 뭐 그 커닝하고 그러던데 하지만 그런 거. 근데 잠깐만. 5개 아니에요? 어? 오늘 4개 나갔지. 아, 왜 5개라고 말했는지 알겠다. 그 앞에 넘버 원이 두 지문이라서. 아, 네. 그럼 5개로 그냥 해둘까? 네. 그럼 5개로 그냥 해둘게. 그러니까 총 나간 지문의 개수는 5개. 아, 네. 총 나간 지문의 개수는 5개. 자, 선생님 말 들어줘, 얘들아. 집중. 빈칸 어법 시험 보는 건 사실 여기 학급의 수준이 높아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추가로 영작 시험 볼 수 있으면 영작 시험을 다 보세요. 근데 영작 시험은 시간을 정해놓고 다음 주까지 끝내라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까지 끝내. 만약에 영작 시험 시험 보기 전까지 다 끝내면 무슨 선물을 줄지. 칭찬 쿠폰 1,000원짜리 5장을 줄게요. 안 해도 되지만 할 친구를 조금 더 동기를 얻고 내신 대비 끝나기 전까지 그냥 개별적으로 시험을 보라고 추가로. 이해되십니까? 자, 2번 했죠? 자, 3번 5쯤은 통해서 영어 쓰지마. 해석만 쭉 쓰면서 정리하세요. 5쯤은 통해서. 자, 4번 5쯤은 변형문제 풀기. 뒤에 변형문제 있습니다. 5번 모의고사 4지문 예단용. 모의고사 앞으로 우리 8개 남았거든? 다음 시간에 8개 못해. 자, 모의고사 4지문 예단용. 5, 6, 7, 8 그냥 학원 교재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시험 보는 거 제외하고 목요일까지 하시면 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변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통해석이랑 예단연은 다음 시간까지 꼭 하시면 돼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칭찬 쿠폰을 우리 준아의 너희 친구가 믿겨. 자, 준아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거 나한테